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입니다. 제목은 감시자. 누군가가 나를 계속 24시간 감시한다고 생각해봐요. 왜? 끔찍해요?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머, 세상 저렇게 반가운 웃음으로 저렇게 하니까 감시하고 싶다. 귀엽고 잘생긴 것 같아, 진짜. 진짜. 네. 현실 사람이 아니네. 뽀해가지고, 네. 네가 나한테 그래. 네.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중요한데 역할이 있거든요. 여기, 남편이 돼주세요. 예, 예, 예. 남편이 돼주세요. 네, 여기 남편이 돼주세요. 예. 전 매일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띠리리리리리. 당신, 거기 왜 갔어? 항상 생각해 있는 그 남자 누구야? 어머,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절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허스밴드, 남편입니다. 절 향한 남편의 집착은 어찌나 심한지 한 번은요. 이거 뭐야? 당신 혹시 바람 펴? 버럭이라고 써 있잖아. 저렇게 착하게. 바람 펴? 저렇게 착하게. 큐. 이거 뭐야? 당신 혹시 지금 바람 피는 거야? 뭐? 바람 피는 거야? 잘생겼어. 아니, 끝에만 올려. 바람 피는 거야? 끝에만 올리면 바람 피는 거야? 그래요. 매일 생사람을 잡는데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자기야,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나 자기 없으면 나 죽어. 죽는다고. 제발 돌아와. 하지만 들어오면요. 또 지옥 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 남편의 집착, 제발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라면 진짜 정찬우 씨는 못 버틸 것 같아. 네. 아내한테 집착해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한때. 저는 집착 잘 안 해요. 연애할 때. 안 한다고요. 자, 그러면 고민의 주인공 네 소개해드릴게요. 자, 주인공 나와주세요. 저기 아내분 의심할 수 있나요? 이러면? 혹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니 저희가 에스코트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남편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와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빼주려고 손 잡는 거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진짜 남자랑 터치 아예 안 돼요. 아 진짜? 아, 진짜? 네. 그러면 남자 같은 등치랑 얘기하는 건 괜찮죠? 얘기는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남편이 언제부터 그렇게 구속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신혼 3개월째거든요. 신혼 3개월?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구속할 때네. 한참 좋을 때 진짜. 100일, 아니, 100일.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막 깨가 쏟아질 때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하루하루가 진짜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숨막혀요.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6개월 만에 후딱 결혼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결혼하는 6개월 만에 프로포즈 하신 분이 남편 되신 분이? 아니요, 지금 혼인신고만 하고 식도 못 올렸어요. 아, 진짜? 네. 감시 의심이 되죠, 의심. 위치 지정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집착하다 못해 감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편의점이 근처에 5분 거리잖아요. 편의점도 혼자 못 가요. 왜? 나 편의점 혼자 나갈게 하면은 나도 같이 가 하면서 금방 옷 입고 따라 나와요. 왜 그러시지? 네, 그리고 또 친구들 동성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위치 추적 그거 어플 와우, 있잖아요. 와우, 이거 힘든데. 장 아니면 낮이어도. 이거 하기 네. 시작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 위치 추적을 하면서 영상 통화까지 보내요. 아하. 제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문자에 카톡에 주제는 전화에 계속 수십 통이 날라와요. 너 어디야? 거기 왜 갔어? 너 거기서 뭐해? 하면서 지금 말만 들었는데 너무 지쳐요. 아니 뭐 네. 연애할 때 혹시 뭐 신뢰를 저버리는 뭐 일을 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있었나? 뭐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진짜 맹세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의처증, 뭐 의부증 우리가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 비슷한 사연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어떤 결정적 계기가 없는데도 네. 진짜 없어요. 왜 그래? 없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왜 그래? 나는 제가 물어보면은 뭐라? 진짜 너 너무 사랑해서 그래. 응? 계속 이런 답이에요. 단지 그거예요? 네. 자 남편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기야. 오, 안녕하세요. 예. 오, 오셨어. 잘생겼어. 왜 인물이에요? 아니 저는
저는 저분을 대기실 복도에서 봤는데 네. 배우 하시는 분인가 그래. 했어요. 이모컨을 너무 뚜렷하게. 약간 야구마 같은 느낌이 나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박애녹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이 아내를. 와, 오늘 고향분들 만나서 너무 예. 멋있어요. 무슨 동이세요? 어느 동이세요? 네, 경인교대역 쪽에. 어? 네, 경인교대역 쪽에. 어? 저 작전 동네. 아, 작전 동네세요? 아, 작전 동네. 누가 보면 아. 저기 이북 사람들인 줄 알겠는데. 아, 오늘 고향분들 만나서 너무 예. 멋있어요. 예. 집착하는 거 네. 맞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집착이 생긴 거거든요, 솔직히 이게. 핸드폰 보니까 남자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응? 그래가지고. 남자? 핸드폰에? 예. 예. 아는 후배나, 예. 아는 동생이랑 하는데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아~ 예. 본인 핸드폰을 아는 여자나 아는 동생이 없어요? 예, 지금 다 지웠어요. 예. 아니, 아내분. 야, 이거 사생활인데, 이거. 계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주변에 남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연락하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이성친구. 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그냥 친구예요. 진짜 그 그냥 남자 이상 친구, 아니에요. 그냥 남자 사람 친구. 그렇죠. 네. 만약에 진짜 제가 뭐 조금이라도 감정이 있었으면 왜 남편을 만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자꾸 싫어하니까 제가 연락을 아예 안 했는데 내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다 삭제했더라고요. 아, 본인이 지운 게 아니고? 네, 남편이 직접 삭제했어요. 와이프의 그 동성 친구라든가 그런 남자들의 번호를 다들 그럼 인정하지 않고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못 믿는 건 떠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인데 반말을 깐 거예요, 저한테. 반말을 깔아? 상대방이 먼저. 아. 그래갖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제가. 그 번호를 지워버린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 그 이성 친구 맞아요. 근데 서로 반말해요. 근데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핸드폰을 봤어요. 그리고 나인 척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나인 줄 알고. 그, 아, 문자로? 네. 문자로? 아, 문자로? 난 줄 알고 반말을 했는데 자기는 그게 화난다고 그 친구를 아예 삭제해버렸다고. 그럼 이건 오해가 있는 거네요. 반말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친구인데? 그러니까. 반말한다고 해서 둘이 관계가 굉장히 그래. 밀접하구나 생각한다는 건. 아무래도 신혼 3개월이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여자친구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자꾸 의심하시고 그걸 또 싫어하신다는데 사실이에요? 동성 친구들 만난다 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날까봐 그게 좀 걱정돼가지고 그 위치 지셔가는 거예요? 아니 뭐 한 번도 없었고 거짓말한 게 걸리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도 아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야? 아 그래? 있네. 그래 그런 적이 있었던 그래. 거야 나 계기는 이제 스타킹이 이제 엉덩이 부분 스타킹이 엉덩이 올이 나가서 예, 네, 올이 엉덩이 부위에 아니, 네, 부분에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여자분들은 네. 뭐, 남편분은 잘 모르 남자분을 모르시나 본데 긁힐 수도 있잖아요. 손톱 긴 분들이 세게 치면 네. 그런데 구멍 많이 나요. 아니면 강물을 세게 꼈던가 아니 그럼요. 아 진짜 맞아요. 왜냐면 강도 세게 끼시는 분들이 팬티도 해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